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11일 8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월 11일 주일 1부 예배의 주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돼요.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술륙이 있는지라. 미련과 술륙이 기억해 두시고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륙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의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다음 주는 또 뭐를 전할지 어떻게 하자고요? 미리미리 좀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자마자 이 말씀 바로 주셨어요. 사실 잊어버릴까봐 같이 예배 뛴 우리 권사님이랑 다 증인 아니세요? 그냥 또 잊어먹고 메모를 해놨어요. 그랬는데도 이번 주 새로 돌아오는 말씀에 전할 말씀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런 거 잊어버릴 나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사탄은 어찌하든지 한마디라도 우리가 은혜 받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건 원수는 어떤 방법이라도 요거를 빼줘야 돼. 우리한테. 그걸 뺏어야 되니까 문제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못하려면 말씀의 실을 뺏어야 되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잊어버리게 한다고 내가 아주 잊어먹나요?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인데 바로 찾아봐요. 그러면 또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써서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써놓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지금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냐고.
근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교훈으로만 듣고 아직 뭐 주님 뭐 오실 때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듣고 가요. 마이동풍. 그런데 내 인생에 우리가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아무래도 주님이 내가 죽어도 세상을 끝나든 주님이 오셔도 세상을 끝나든 끝날이 어때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딱 받은 거 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다가 그냥 뭐 지나치면서 그냥 뭐 버스 정거장 지나치듯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올때 내가 내려야 될 정류장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정류장이 아직도 멀었을 땐 어때요? 느긋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도 보고 구경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하죠. 근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고 거꾸로 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일 정거장이 다돼 간다 그러면 신경을 쓰고 한 두세 정거장부터는 어때요? 확인하잖아요. 하다도 말고 하긴 막 팔려도 정신없이 빠져들지 않잖아. 마찬가지. 지금도 세대가 악하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세상 꼬라지 보니까 그렇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영원한 세상이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 인생이 끝나도 끝난다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아이들이 내일 시험이 돼도 오늘 재밌는 거 하느라고 게임 하느라고 공부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물론 알아요. 말자가 됐고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날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까 내일까 그렇게 긴박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 더 주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지금까지 살은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심판하잖아요. 상도 받고, 벌도 받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두 가지 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 그럼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등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특징이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떨어지면 등에다 기름 떨어지면 또 담을 기름이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타고 나면 그만이면 지금 있는 거 믿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네? 그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감당이 안 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 찬양이 뭡니까? 예수에서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름이 따로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은 주의 성령을 말하잖아요. 등은 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미련한 처녀나 뭐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 준비가 또 따로 돼 있잖아. 떨어질 때, 늙게 있잖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망했을 때, 감당 안 되는 시험이 왔을 때, 나 홀로 서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나를 돕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 창고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떠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면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밀어난다의 특징은 뭐예요? 기름을 가지,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등불이 꺼졌는지, 금불이 꺼져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밀어난 자들이 8절에 오면 등불이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나눠. 완전히 꺼진 거예요? 꺼져가는 중이에요? 네. 완전히 꺼진 거는 믿음이 아주 없진 않아. 믿음이 있긴 있어요. 어떤 믿음 정도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믿음과 뭐가 같이 가야 돼? 행함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생활하면 축복도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채워주심 있고, 그죠? 우리한테 평안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요새와 찬송이 되신단 말이죠. 중요한 거 보자.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채워나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기름, 그다 졸며.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나, 어? 게으른 처녀나, 기름이 없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 할것 없이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 누구 기다려요? 신랑 기다려요, 신랑. 신부니까. 오늘은 주인공이 신부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돼 있냐? 6절은 밤중에 신랑이 왔다. 어머, 신랑한테 다 깼어요. 지울은 처녀도 졸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다 졸다가 다 같이 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가 딱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등을 조그맣게 켜가지고 기름을, 어? 성령 충만 안 쏟게 조심하면 또내 영혼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온다니까 말씀으로 확실하게 비춰봐야 될거 아니야? 예?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 오시는 분인가? 그럼 어떻게 해도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모든 능력의 의지였다는가 주님을 확인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기름이 작은 처녀들은 확 켜버리면 금방 꺼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조금 켜고 봐야 돼.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세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많은 말씀이 없었든 몇 가지라도 때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기름이 없는 거고. 기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고 많이 성경 어떻게 다 외워요? 응? 지금은 나에게 주님을 만나기에 정말 부족한 기름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줄 기름이 있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그렇지만, 너와 내가 다 부족해. 왜? 내 거를 너한테 덜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덜어주면, 나도 꺼져가면, 어디서 지금은 어디가 보충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보충할 데가 없는 데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데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야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예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지금 요 당시까지도 파는 자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있다는 주님이 신랑이로다 나팔들이 난다 했지만 내 눈앞에까지 아직 안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거야. 전 세계적인 경향이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실제는 그런 때요.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출발하셨을지도 몰라. 그먼 데서 오시니까. 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이거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말씀이. 그러면 부족한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라도. 파는 자들이 아직 있으니까 사러 가야죠. 그 사러 가는 게 뭘까? 어디 가서 뭘 사란 얘긴가? 제가 연구를 했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뭐 의미를 알고 전해야지. 깨닫는 게 있지. 우리 교회가
솔직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본문은 같아. 근데 우리에게 먹이시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먹이시는 거예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첫째는 내가 듣도 보다 못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씀들이 막 나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거는 구주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오니까. 뭐 내가 할 짓도 하고 딴거 하면서도 맨날 메여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머리카락 하나가 안테나가 하나니까 이거 붙어 사는 건가. 딴건 모르는데 내가 뭐좀 잘못했다. 시간을 잘못 뒀다. 이 경우에 저도 뭐 쇼트 같은 것도 보니까요. 어떻게 남들이 보는 게 이렇게 보면 신기한 거 보고 안 뒀으면 나도 찾아도 봐요. 전태료. 그 시간에 전도해야 될 텐데. 그거 보다 보면 전도하는 거 잊어먹었어. 그럼 찝찝해. 그럼 한 사람한테라도 일단은 말하고 내려야 내 차비는 성교비. 한 사람한테 말안 하고 내리면 낭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리기 직전이라도 그냥 날아가는 말 같아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리죠. 안 믿는다가 예수 믿으세요. 나 내릴 건데 뭐 욕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고 내리면 그래도 안한 것보다 덜 찝찝. 욕하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할 때, 그러면 뭐를 가서 사올 것인가가, 무엇을 사와야 이것이 기름 역할을 하는가. 근데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10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 기름 파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현재 진행형 ING 하고 있지만 주님은 살아갔더라도 교회 은혜 받으러 갔더라도 예수님하고의 계단할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말씀한 때는 그런 적 어떻게 깨어 있더라.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단 얘기예요? 살피잖아요. 영원히 깨어 있지 못하면 살필 줄 몰라. 오늘일까? 내일까? 아유, 요즘 왜 우리가 유튜브에도 우리가 카톡에도 막 정보를 교환하나요? 성경을 따라 지식이 빨리 왕래하겠다. 지금처럼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식이 빨리 왕래를 해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걸 갖고 우리가 나누는 거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방송으로 나온 것도 AI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내 목소리가 전해지는 건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이 머리통 쓰는 것도 싫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그것이 개발돼서 오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지? 지금 AI까지 온 거야. 거기다 하나를 입력해 놓으면 얘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척척척척 알아서 그야말로 왔다나. 로봇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 것만 해요. 입력해 놓은 것대로 해요. 뭘 정보를 줘야. AI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뭘 기본을 다 받으면 지가 거기에 최적화된 환경에 맞춰서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가시를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볼때 내가 선한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더라, 이거. 그거 뭐 오나 안 오나 이런 거나 바로 앉아놓으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나갔다 죄질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야.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카페. 군사님, 하나님이 말씀을 두 개를 저한테 더 주셨어요. 이거 할때 연결한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뭐죠, 지금? 기름을 뭘로, 어디 가서 뭘로 사란 얘기인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기름은 뭔가?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하여 가라사대 선생님, 이게 누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얘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을까? 영생을 얻을까?
16절. 뭐 오래가요? 19장인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어?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름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뭐냐? 상급을 준비한다는 얘기고, 말씀이 나한테 있어서 선한 일을 주님이 칭찬받을 게 있는 사람이 이 영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나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뭐 충격이 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선한 일을 뭐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한 일은 뭐 너무 나눠주고 성교비 많이 보고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착한 일. 근데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물으니까 예수님 왜 나한테 묻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니까. 예수님도 은가 답수하고 맘마 답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선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하지 않을 수 있죠. 육신으로는. 그니까 죄 아무리 안 졌다 죄인 아니라고 했지만 육신으로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나 이분은 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네?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영생이 들어가려. 여기서 말하는 건 조회를 말하는 거예요. 조회.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인데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뭐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응? 뭐 선한 일, 착한 일, 선교, 구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얘도 보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요를 통해서. 그럼 이 계명이 뭐냐고 하니까 가로도 어떤 계명입니까? 왜? 이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 나는 십일조도 했어. 주일도 안 빠져. 봉사도 해. 나 할 만큼 했어. 이러기가 쉽단 얘기죠.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로되 어떤 계명이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첫째 뭐라고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뭔 뜻이야? 네가 겉으로는 할 거 다 하지만 거룩한 척하고 하지만 너 형제 미워했잖아.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 살인. 형제를 놓고 죄인을 밀어놔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게 다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안 한 거란 거예요. 이 말씀이 깊이도 들어가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늠하지만 가늠. 간음도 영적인 간음이 있고 실제 간음이 있죠. 실제 간음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영적 간음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면 그게 간음이에요. 응?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왜? 부부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서로 질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쉬운 말씀을 그냥 쭉쭉 읽고 갔는데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탐심을 바라는 거예요. 탐심. 분수를 넘어다 남의 거 탐내지 말아라. 1,000원짜리 하나는 네가 살 수 있으면 돈 주고 사. 돈도 없는 거 갖고만 싶어 하는 건 탐심이다 이거죠. 탐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어떤 뭘 하게 돼요? 뺏어오고 싶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죠? 저기서라도 내 거 만들고 싶고. 아, 참 이런 말씀들 들으면 저는 하나님 이런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정말 내가 양심이 너무너무 쩔리고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일 속삭이는 게 나라니까. 남편 제일 속삭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우리란 얘기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탐심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예요. 원사님. 응? 여러분도. 거짓 증거가 뭐죠?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남의 말 듣고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팩트도 아닌 것만 너무 거짓말 움직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미혹의 영이야. 헷갈려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이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된 거예요. 타인들. 근데 십계명에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와요. 센터포드예요, 아주.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거다 인간관계 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 돼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제일 나중에 나와. 뭐냐? 우리가 이런 건 겉으로는 하지 말려면 안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안 짓는 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지고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줄수 있는 데까지, 죽고 싶을 정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끔 물어봐요. 형제를 사랑하기가 쉬울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울까? 어떤 게 사랑하기 쉬울 것 같아요, 원자님? 어떤 거? 응? 어떤 게 사랑하기 쉬울 것 같아? 정답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원수 사랑하기가 쉬워요. 형제 사랑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남자들 같으면 술 한잔 먹고 풀 수도 있고, 뭔가 매개체가 있어도 화해를 시키면 풀어지는 게 있어요. 끝났어. 게임 아웃이야. 그런데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혈육들하고 맺힌 거는 어때요? 풀기가 어려워. 알았어? 그래, 좋아. 그냥 네가 미안하다니까 됐어. 지나가. 그래 놓고 말만 그래. 속으로는 네 버릇 개준이야. 얼마 가서 그 버릇 또 나오나 보자. 이런 게 형제들이에요. 왜? 평생 봤잖아. 걔가 그렇게 사는 거를. 너 형제는 마음속에서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저부터도 어머니 유산 문제로 형제들하고 얽힌 문제가 있잖아요. 한몇 개월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완전히 놔버렸어요.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돼야만도 안 주니까. 그거에 뭘 마음 써. 그리고 어머니가 유산 한 번도 안 남겼다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의 필요에서 나는 주면 주님 영광에 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내가 안 받고 싶다 할 수도 있고, 응? 악인과 죄인들끼리 너나 먹든 말든 너는 그런 거 개야지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는 그의 나라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 그럼 모든 걸 더해줄게. 그것도 필요하면 찾아줄게.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다 초월했어요. 단지 악인과 죄인에게 넘어갔으니까 어머니의 물질이 그렇게 신분과 하나님 앞에 드리짐없이 됐다는 걸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찾아서 어머니 앞으로 상급을 쌓아드리려면 그걸 우리가 선한 일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찾고도 싶은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죠? 깨어있더라. 근신하러 깨어있더라는 결국은 뭐다? 기름을 사라는 얘기는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뭐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야. 여기까지 깊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쵸? 군사님, 들어가 보니까 점점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 천년이 네 부모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마음 네처럼 사랑해라 하신 것이라고 딱 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20절의 청년 뭐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죠. 갈등을 갖고 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의롭게 산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물질은, 돈은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6장에 일만하게 뭐라고? 일만하게 나무가 뭐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렇죠, 뿌리. 돈의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나는 조금 내가 투자한 거 얼마에 매여 있는 아니?
그 투자한 뿌리는 1만 가지의 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 줬음으로 해서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때 기회를 준 거고요. 나도 수고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절대 그런 거. 투자 신탁, 투자.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우리는 작은 거라도 내 노력해서 누구 집에서 그릇 닦아주고 구두를 닦아주고라도 하면 그것은 내 수고의 대가로 정당한 대가인가 복을 주셔요. 구두 잘 닦았다고 3,000원짜리 닦았는데 5,000원 팁 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좋아하잖아요. 저 보는 데서 침을 발라가면 점점 거 닦는 거야. 그러면 팁 줘요 안 줘요? 웬만하면 줘요. 1,000원이라고. 5,000원 내고 3,000원이면 2,000원 안 받아가. 아유, 이렇게 열심히 닦아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손님, 다음에 오시면 내가 한번 그냥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 하니까 주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선한 일의 결말이 21절. 여기서 나와.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 주여, 이게 뭐야? 어머, 잠깐만, 어머머. 꺼져, 이제.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전화 오는 바람에 말씀 잘렸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부족한 게 뭐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뭐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를 그렇게 부자다니? 넌 그렇게 많이 가졌다니?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해요. 명예도, 돈도, 건강도. 그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없는 사람.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뭐 돌계는 불쌍하네, 아프리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다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재물이 돈이 많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재물이 많다고 근데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진 거는 돈도 많고 인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직위로 보나 뭐로 보나 뭐로 보나 뭐로 보나 조금도 꿀릴 게 없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거야. 명예로나 뭐로나.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가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회장 노릇도 해야 되고 그저 무슨 대표 노릇도 해야 되고 명예직도 유지해야 되고 뭐든 다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으면 또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돈이 되는 모든 통로들을 쉽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네 소유를 다 팔을 해잖아. 그러니까 파는 건 뭐예요? 네 소유권을 다 넘겨란 얘기 아니에요. 소유권을 다 넘겨서 네 거로 가지고 살았던 거를 다 나눠줘라. 나눠줘라. 한두 사람당 한두 가지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대요? 부활. 이게 뭐냐? 네가 정말 구원은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은 없다.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예수 믿은 거 구원 받았죠. 물론. 그럼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고, 근심을 하고 왔더라. 왜 그렇죠? 이 재물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쌓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 부모들이 유산으로 어떻게 고생해서 남겨준 건데, 이거를 내가 다 팔을 해잖아, 다. 조금 주려면 줄수 있어. 근데 다, 이거 뭐죠? 네가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모든 거는 다 버릴 수 있어. 이것이 뭐다? 누군지 나를 쫓으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 대한 게 나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뿐입니다 할때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거가 있는 나는 주님은 주님이 볼때내 거를 내거내거 하는 거는 주님 볼때 거룩하고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것만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이죠, 우리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 아니까 우리는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죄 짓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보다. 응? 그러니까 주님 23절이 결론 부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지금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재물이 많은 청년은 실장이죠, 실장. 근심하면 가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래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짐을 많이 지고 가면 들고 가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있어요. 유명한 저 비유. 뭐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거다?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비유를 말씀해 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 거기 나오네, 24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쉽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그 전에 한번. 예? 그 대상들이 낙타 끌고 가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 낙타를 삶아서. 그걸로 거기 나온 것들로 털이 다 같이 막 되니까 그걸로 비벼서 실을 만들어서 그 실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요. 가방을 만들어서 잡동사니를 또 소등에다 이고 지고 가는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갔어요. 실이 돼서. 엄청난 뷰 아니에요? 낙타는 그렇게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로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라는 그런 게 있었더란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다 그래도 공부해서 들어서 알아놓으니까 목사님은 어때요? 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이죠. 응? 모르는 분도 많잖아,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실감나게 알고 듣고 보고 배운 거를 이스라엘라에 가서 또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느끼고 본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무너무나 실감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천국이 어렵다고 했대요. 안 된다고는 안 했어. 그럼 무슨 얘기냐. 네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선한 행함을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면 너는 죄 음성을 듣고 아직은 안 왔으니까 깨어서 있더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요.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우, 하나님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고 천국을 그렇게 해서 간다면 누가 이런 거 다 버리고 갈 사람 있죠? 그런 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는 하기 어려워요, 이 말이야. 제자인 우리도 이거는 어려워요. 응? 내가 좋은 차 가지겠는데 이거 하나 선교사님 줘라. 만약에 그랬다고 쳐. 아유, 하나님, 이거는 힘들게 산 건데, 이거 주면 내가 일을 못 하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구원받냐, 인간이 이렇게 예수 믿을까? 절대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다. 제자들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듣고 보고 배운 거 많이 있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한심스러워서 가장 모델이 돼서 먼저 보여주고 병풍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갈 시간에 이제 다가오고 앉았는데도 이러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적인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거는 못한다. 사람 생각이 또 자기 부인이 다 안 된.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몇 절이에요? 예, 25절, 26절에 아랫자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목도의 말씀은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자꾸 갖고 있는데 하나 더 봐야 돼. 이것도 주신 말씀이니까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게, 사랑한다면 돈도 줄 수 있고, 사랑한다면 집도 줄 수 있고, 사랑한다면 명예도 양보할 수 있고,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98페이지요. 누가복음요. 6장 27절 봅니다.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 봅니다. 두 개만 볼게요.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건 너희 듣는 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이게 되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얘가.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서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네 거 갖고 못해. 네 부인이 없으니까 안 돼. 근데 나를 믿고 턱 믿고 그냥 남의 뜻 떨어져, 그럼 내가 받아줄 줄 믿고 떨어지면 내가 받아준다. 근데 네가 믿음이 없이 떨어지면 나는 안 받아주는데,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의 결과라는 게 무서운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말이 돼요? 나 망하라는 놈을 축복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래면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천명신문하고 은혜 많을 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불사르게라 내 몸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든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요. 이게 찬양이 이랬대요. 오늘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의지하면 외심이 깊을까?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무한한 능력을 다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군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얼마 돼 있다. 그거에 지금 미워서 내가 모르고 몰라도 막 군사님 거기 관심이 거기 있고 그걸 어떻게 든지 살려야 되니까 거기 안 들여다 볼 리가 없어. 오라면 가야 돼. 매일이라도 오늘 상황도 봐야 돼. 그러면 거기는 어떤 데냐? 지금 내가 1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30% 올랐습니다. 13만 원 됐습니다. 그럼 찾아갈 사람은 13만 원 지금 내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투자하면 오늘 전망을 얻을 때 이런 23만 원, 10만 원이 23만 원 되면 찾아갈 사람 어딨어? 차라리 어디 써야 될지는 어디서 1, 2부 이자에서 쓰세요. 요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갈 때는 지금 300배 예산하고 지금 그거 올라갈 때까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근데 가봤으니까 알아요. 난 모르고 한번 따라가. 누구든지 굴리겠더라. 그러니까 욕심이 미혹되면 일만 안에 뿌리가 이미 왔나? 못 받잖아. 근데 포기를 하면 내가 지금도 이거 목사님한테 걸려있는 돈도 그냥 내가 차라리 포기했어.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좀, 아버지 내가 잘못했고 나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투자 뭐 이런 건 좀 모르고 한 거니까, 우리 북한 선교 하는데 협조하는 거라고 해서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께 딱 맡기고 잊어버렸어. 요번에도 약을 또 보냈어요. 목사 보내버렸어요. 제가 마침 바깥에 있을 때라 전화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안 먹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자기는 그거라도 해서 떼오려고. 왜? 몇 배 늘려준다면 늘려줘야지 왜 그거를 빼줘? 돈은 그런 거야. 일만하게 뿌리. 저는 예배 중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만약에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씩이라도 달아서 자기가 지금 써야 돼. 그걸로 복음 전하는데 쓰고 자기 자신 위해서 먹고 마시고 너무 아끼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그걸 원하지. 그러면 그에 거기서 하다못해 11도를라도 들여서 하면 말씀대로 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한대? 모든 것을 더해주는 약속이 있잖아. 그거를 믿고 믿음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권사님이 지금 그 부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절대 안 풀어준다니까. 남편도 안 풀어줘. 하다못해 진미를 통해서 또 주는 것만 주게 만들어. 더 주기까지 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건 뭐 결론은 권사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지도하는 말씀 주면 전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말씀들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에 중요한 거가요. 자, 이제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지금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 여기 뭐냐? 여기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 형제도 되고 이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 네가 겉으로는 그 사람 주는 줄 알지만 따라합시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네가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 사람한테 한 게 너는 내 말 들어준 거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예요. 난 아깝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싸구려 입고 댕기고 싶겠어요? 맞지도 않는 거? 응?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나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내 장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부끄럽게 구원만 받으면 안 돼. 구원이 뭐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많은 우리 주님은 구원뿐 아니라 의의 옷에다가 많은 보석을 달아주고 싶은 분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석 달아준 대로 주렁주렁 달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말씀 나온대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31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심은 거 없이는 걷어주는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교회는요, 뭐 우리 성도들이 뭐 성미가 따내고 뭐 목사님은 뭐 사감 받으시고 이런 거 없더라도 목사님은 항상 뭐든지 줄 게 있어야 되고 주고 싶은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내가 심어서 받으려고 아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모두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 달이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착해서라고 들어요? 아니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는 이게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또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32절부터 죄인들도 사랑한 자는 사랑하고 죄인들도 빌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죄인들도 받고 죄인들에게 빌려주고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래 바라지 말고 그러면 상이 큰데 내 아들도 될 거야. 이게 영생이잖아. 응? 바라고 하는 거는 상급이 안 된다 이거지. 바라는 건 오직 누구에게만 바라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이라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그분 손에 했다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격이 넘치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감동도 있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저는 입술로 전하지만, 누가 먼저 들어요? 내 귀로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말이 아니잖아. 주님 음성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아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이 깨어있어라 하는 거에 아멘하는 건 뭐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아버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멘인 거야. 정말 우리 아멘이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좀 더 이 말씀을 깊게 넓게 전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끝까지 끝이 없는 거야. 갖다 붙이면 다 붙어있어. 왜? 생명이 끊어졌다 말았다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가 없고 우리가 1.1획도 변하면 지옥 간다고 했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의 바른 진리를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먹이고 우리가 먹어야 되지 오늘은 똑같은 콩나물 같다 하얗게도 할 수 있고 내일은 빨갛게도 할 수 있고 모레는 간다운 옷도 까맣게도 할 수 있잖아. 똑같은 본문이라도 우리한테 먹이는 방법이 하나님이 다 다르잖아요. 응? 왜 그래요? 그때 때에 맞는 말씀이 아루세겐 은장만의 금사가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금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더 할까요? 542장. 예, 찬양 한장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이와 머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래요. 542장째. 542장. 주여 삼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2024년 8월 11일, 8월 둘째 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